예. 이번 시간에는 무형 자산입니다. 교재는 그 258이죠, 그죠? 예. 무형 자산. 지난 시간까지 유형 자산. 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유형 자산. 재고 자산 끝냈습니다. 예. 이제 복습 좀 하세요. 예, 복습만 이제 이해를 하였으면 그냥 복습 좀 하시고. 예, 무형 자산 이 부분은 말뜻 그대로 형태가 없는 거다, 그죠? 형태가 없는 자산을 말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럼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뭐 자주 나온다 보다 나와도 이제 한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럼 형태가 없는 거이라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여기는 권리금이죠, 그죠? 영업권. 여러분들 뭐 권리금 아시죠? 뭐 점포 권리금, 그죠? 이런 거. 예. 뭐 특허권. 개발비 등등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이게 무형 자산이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제 설명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억이 오래 갑니다. 뭐냐 하면은 그럼 이런 무형 자산은 우리가 이제 일단은 생각을 먼저 할게요. 책을 먼저 보세요. 이 무형자 형태가 없는 건데 이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 있죠. 첫째 뭐죠? 식별 가능해야 된다. 두 번째는 통제, 세 번째 효익, 그죠? 그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첫째 뭡니까? 예, 첫째는 식별 가능해야 된다. 두 번째는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된다. 기업이 통제, 기업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저 하늘에 별이 내 거다,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 통제, 우리가 통제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된다. 요 효익이라는 거는 반드시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됩니다.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야 돼. 돈 떼일 한게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유익 가능성이 커야 되고, 금액을 뭐할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측정 가능해야 되겠죠. 예, 여기 이제 자산 인식 요건이니까. 그럼 이거 한번 보세요. 영업권이라 하는 것은 이런 이제 특허권하고 이런 게 이런 이제 재무상태표다, 그죠? 이런 재무상태표에다가 여기다가 특허권, 영업권, 뭐 개발비 적어주시겠죠, 그죠? 그럼 이 금액을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뭐 특허권이라면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뭐, 발명 특허 또는 뭐, 실용신안 특허 있죠? 디자인 공예, 그죠? 이런 말하면은, 특허를 하나 얻었다. 여기다 얼마를 적어야 될까요? 내가 만약에, 어떤 획기적인 어떤 특허를 하나 만약에 출원해서 특허를 만약에 받았으면 특허청으로부터 이 앞으로 내가 예상되는 수익이 한 10억쯤 된다. 그 10억을 적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럼 뭘 적어야 될까요? 그렇죠. 특허를 출원해서 특허권을 획득할 때까지 들어간 비용, 그 비용을 적어주는 겁니다. 비용. 아시겠죠, 그죠? 특허를 우리가 출원하기 때까지 들어간 비용이죠. 비용. 개발비는 뭘까요? 그렇죠. 개발에 소요된 비용. 비용. 근데 왜 비용을 왜 그러면 자산에 얹어놓냐? 자산에다가. 이 비용은 회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알겠죠? 우리가 특허를 하나 얻을 때 돈이 1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이 1억짜리 특허를 가지고 앞으로 돈을 한 1억 벌일 거다는 예상이 있죠. 예상 가능하죠. 그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들을 적어 놓는 겁니다. 영업권도 뭘까요? 그렇죠. 비용입니다. 요 비용 좀 특이하죠. 요 비용. 이게 어떤 비용이냐? 권리금은. 권리금 들어간 돈을 갖다 우리가 식별 불안하죠. 이런 건알수 있죠, 그죠? 이건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자, 이거 보세요. 만약에 내가,
A라는 기업이 있다. A라는 기업이 있으면은 A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냐? 100억이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얼마냐? 30억이다. 그건 빼버릴게요. 30억이다. 이 회사를 내가 통째로 인수한다. 이걸 우리가 종합평가법이라 이랍니다. 아시죠?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종합 인수하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해서 종합평가법을 사용한다 이랍니다. 그이 회사 자산도 내가 인수를 하고 이 회사 부채도 인수하게 됩니다. 자산도 인수하고 부채도 인수하게 되는데 그럼 이 회사 얼마짜릴까요? 그렇죠. 70점짜리잖아. 그죠? 그죠? 70점짜리. 그이 회사의 결과적으로 자산 부채니까 자본 얼마가 되죠? 70원이잖아. 이런 회사를 내가 인수하는데, 인수한다. 또는 이 회사를 합병한다. 합병. 또, M&A라 해가지고, 그죠? M&A. 인수한다, 합병한다, 매수한다, 이라 매수하는데 그 지불한 대가가 대가. 요 대가를 줘야 되잖아, 그죠? 대가를 줬는데 이걸 90원을 지급했다. 얼마짜리 회사를? 침짜리 회사잖아. 자산에서 부채를 우리가 순자산을 합니다. 순자산. 침짜리 회사를 내가 90원 줬잖아, 그죠? 돈 20원 더 줬죠? 요 20원을 뭐라 한다? 영업권이라 이랍니다. 웃돈, 웃돈, 웃돈. 그럼 만약에 이걸 60원 주고 샀던, 싸게 샀죠? 10원 이익 봤죠? 요거 우리가 부의 영업권. 부의 영업권. 알겠죠? 예,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런 표현으로 영가 매수 차익이랍니다. 영가 매수 차익. 이렇게 표현하죠. 과거에 이거 뭐 부의 영업권이라 하기도 하고 뭐 합병 차이를 하기도 했으면 지금은 영감에서 차이를 표현합니다. 아무튼 요거다 그죠. 그럼 이때 요거 요게 시험 문제입니다. 시험 문제 얼마냐? 간혹 요것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알겠죠? 요거 얼마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주로 요거 물어보죠. 그러면은 우리는 영업권에 대해서는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영업권이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언제 발생되는 거다? 다른 회사를 인수할 때 취급한 말하면은 내 장부, 그죠? 우리의 순자산을 초과해 취급한 돈이죠. 순자산, 여기 순자산입니다. 순자산을 초과해 취급한 요거 우리 뭐라 한다? 영업권이라 한다. 알겠죠? 그죠? 예, 영업권. 예. 자, 이것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권리금이라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쉽게 권리금이라죠. 그죠? 내가 우리 학원을 내가 운영하면서 이 학원을 내가 앞으로 좀 팔아야 되겠다. 나는 다른 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다른 사람 넘기려 합니다. 그러면은 이 회사 권리금을 내가 얼마 받을 건지 내가 권리금이 1억 받을 거다. 그 권리금 1억 적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걸 우리가 내가 받으리라 예상하는 권리금 우리가 내부 창출 권리금이라 합니다. 즉 내부 창설 또는 창출 영업권. 내가 얼마 받으리라 예상되는 거. 우리 학원을 이걸 만약에 내가 판다면은 얼마 권리금 받을 거다 하는 예상하는 거. 이거는 자산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객관성이 없잖아. 그죠? 요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 안 함. 뭘 인정하느냐? 그렇죠. 외부 창설 영업권. 이것만 우리가 인정한다. 요 인정하는데 외부 창설 용어가 바로 뭐냐? 요걸 말합니다. 요거. 그 다른 회사 외부에서 다른 회사를 내가 인수하면서 발생된 영업권. 요 웃돈 주고 샀잖아. 웃돈 주고 산 이유가 뭐죠? 그렇죠. 내가 그것만큼 벌어리라 예상되는. 벌어리라 예상되는 거잖아. 미래 초과 수익력이라 이겁니다. 우리 이걸 이제 어렵게 생각, 어렵게 말씀드리면은 미래 예상되는 그 평균 이익에서 초과되는 초과 수익력의 현재 가치, 오늘 가치. 그걸 우리가 영업권이라 표현합니다. 미래 초과 수익력의 현재 가치랍니다.
그걸 영업권이라 하는데 말이 어렵죠, 그죠? 미래 초과 수익력의 현재 가치. 알겠죠? 영업권이다. 우리가 영업권을 하면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요거는 인정한다 하는 거 아셔야 되고, 요 인정한다, 그죠? 계산 문제라면 요거 하나입니다. 무형자산에서 하나고. 그리고 자, 요 좀 정리해 볼게 보세요.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영업권이나 하나, 영업권이나 특허권이나 개발비라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 이거는 결국은 가만히 보니까 비용이잖아, 그죠? 이것도 비용이잖아. 돈 더 줬잖아, 비용. 이건 이익이니까, 그죠? 결국 비용인데, 이 비용인데 이게 만약에 앞으로 내한테 돈이 되니까 자산으로 계산했다가 일정 기간에 걸쳐서 다시 뭐 해나간다? 비용화 한다. 비용화. 그걸 뭐라 한다? 상각한다. 상각비. 이걸 우리가 무형자산 상각비라 이런 비용으로 떨어나간다. 그 자산 계산했다가 떨어나가죠. 그죠? 무형자산 상각비. 결과적으로 이거는 감가상각비와 성격이 유사하죠. 나중에 무형자산 상각비란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아하, 요 관계가 바로 뭐냐? 무형자산 상각. 그죠? 기계산. 알겠죠? 그러면은, 뭐, 생각하는데 무슨 법을 할 거냐? 이것도 정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 비례법, 이런 방법을 한다. 알겠죠? 예. 언제부터 할 거냐? 사용 가능 시점부터.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요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게 이제 무형자산의 핵심이고, 나머지는 책을 보면서 조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258쪽. 무형자산. 예. 식별 가능성. 기업의 통제. 미래 효익. 되죠, 그죠? 예. 다음. 259쪽에 보면은 종류가 나오죠, 그죠? 영업권, 개발비, 그 산업재산과 영업 특허권을 말합니다. 등등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뒤로 넘겨볼까요? 취득원가. 예. 한번 읽어보시고. 예, 다음에 쭉 오른쪽에 보세요. 내부 창출된 무형자산 나옵니다. 그죠? 말도 이해하셨죠? 그죠? 그리고 취득 후 지출, 이런 거는 뭐, 유형자산과 유사한 거니까 별 문제 없고, 262쪽에 보세요. 제일 위에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보시면은, 무형자산의 상가입니다. 그죠? 내용 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가다. 내용 연수가 유한한 거, 그 기간도 상각하지만은 내용 연수가 비한정이다, 그죠? 한정할 수 없는 거, 이런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영업권입니다. 요 영업권은 상각 안 한다. 비상각. 우리가 상각 안 하는 자산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토지가 있고 건설 중인 자산이 있고 그리고 영업권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토지. 토지가 있고, 거수 중인 자산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다? 예, 영업권입니다. 상가 안 합니다. 과거에는 20년 내에 상가했습니다. 지금은 상가하지 않는다. 알았죠? 예, 영업권 상가 안 한다. 예. 다음에 262쪽에 양갈로 1번. 무형자산의 상각에는 보면은 직접법과 간접법이 모두 인정되죠. 그죠? 요거는 둘 다 인정합니다. 아까 우리가 유형자산에서는 간접법만 인정했습니다. 여기서는 직접법과 간접법 다 인정한다. 그죠? 2번.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3번. 매각 예정 자산으로 분류되거나 자산이 제거되는 날 중에 이런 날에 중지하고. 4번. 예, 그 효익이 소비된 형태를 반영하고. 5번, 증액법, 체감잔액법, 생산량 비례법이 있다. 6번, 경제적 효익이 소비된 형태를 신경 있게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무슨 법, 증액법을 사용한다. 그죠? 예. 그리고 내려갑니다. 8번, 내용연수가 경제적 요인 있죠. 그죠? 우리가 내용연수가
법으로 정한 기간이 있잖아요. 왜, 뭐, 발명 특허하면은 뭐 12년, 뭐 디자인권 이런 거는 10년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실용신안권 이런 거. 기간이 있죠. 그죠? 그 법으로 정한 내용연수하고 실제 내용연수. 그 우리가 여기에서는 경제적 내용연수라고 합니다. 법에서는 10년인데 우리 회사가 판단해 보니까 한 8년 정도 사용할 수 있더라. 그럼 뭐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요걸 해야 돼요. 둘 중에 짧은 기간입니다. 아시겠죠? 예. 아, 그건 짧은 기간이다. 그죠? 물론 9번에서 잔존가치와 상각기간, 상각방법은 매 회견도 말에 검토하고 요걸 또 우리가 변경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리고 이때 이 무형에서 상각이 제조와 관련 있을 때는 제조인과에 포함하고 나머지는 비용 처리합니다. 예. 됐고. 무형자산의 평가도 마찬가지, 원가 모형과 재평 모형인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예. 다음, 223쪽에 개발비 나오죠. 그죠? 그 개발비에서 넘겨보세요. 그 넘기면은 우리가 이제 요, 여기서 이제 하나 아셔야 될 게 이게 나옵니다. 요 개발비인데, 개발 단계죠. 우리가 이제 회사를 처음에 설립하죠. 그죠? 창업하고 개업하죠. 그리고 제품을 연구하죠. 개발하죠. 그리고 이제 아주 이제 말하면 성공적으로 샘플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면은 물건 만들어야죠. 그죠? 제조. 만들면 팔아야죠. 팔고 나면 또 대금 회수해야 되죠. 그죠? 이런 활동이 있습니다. 기업에서. 이게 계속 반복, 이게 반복되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이게 반복되겠죠. 그죠? 창업할 때 들어간 이 비용을 우리가 창업비라 이랍니다. 개업할 때는 개업비라 하죠. 연구할 때는 연구비. 개발은 개발비, 제조는 제조비, 판매비, 뭐 회수비 하는데 이 제조 이거는 제조원가 들어가잖아, 그죠? 뭐 이거는 이제 말하면 이쪽은 재무회계, 이거는 이제 재무회계 원가의 재무회계고 이거는 빼버릴게요. 이 단계는 이제 됐고 크게 나누면 우리가 창업비, 개업비 그리고 연구비, 개발비를 구분하는데 이게 과거에는 이게 자산이었습니다. 자산. 그런데 이연자산이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걸 지금 비용 처리해버립니다. 비용. 알겠죠? 아, 이거 지금 비용이구나. 이것도 비용. 그런데 자산 처리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예. 요걸 왜 비용할 때 요 경상개발비를 합니다. 자산 칠 때는 개발비를 하고 이 말을 바꿔주죠. 그죠? 개발비. 개발비 하는 건 자산입니다. 경상개발비는 비용이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요렇게 문제를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비용 처리한다. 맞죠?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은 자산 처리한다. 틀렸죠? 개발 단계에서는 비용이 되는 것도 있고 자산 되는 게 있다.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 개발 단계는 이제 구분됩니다. 그럼 이어서 먼저 우리 하나 보세요. 그럼 여기 나오는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게 좀 애매하죠. 그죠? 연구가 개발하는 거, 연구다 개발하는 거고 개발도 연구하는 건데 이걸 우리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를 구분하는데 우리 법에서는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럼 연구 단계에서 지출, 개발 지출을 했는데 연구 단계는 말하면은 여기는 탐구 탐색 활동, 뭐 탐구 새로운 아이템을 탐구 탐색한다. 새로운 지식을 뭐 탐구 탐색하고 여기는 샘플만 샘플 시제품. 요걸 이제 시제품을 맡다가 말하면은
시제품을 설계, 제작하는 활동. 이게 개발 활동이다. 이래 봅니다. 이거 좀 구체적으로 우리 교재 한번 보세요. 264쪽을 보시면은, 그 엄마 연구의 단계에서 4개 나오죠. 그죠? 4가지. 뭐, 새로운 지식, 뭐, 지식이 나옵니다. 그죠? 그게 읽어보다 보면 참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새로운 지식을 탐구, 탐취하는 활동에 나오고. 아래 내려가면은 개발 활동 나오죠. 그죠? 개발해보면은 시제품 나오잖아. 그죠? 새로운 제품. 설계, 제작하는 활동. 이걸 너무 막 또 구분하기 위해서 너무 자세히 볼 필요 없고, 그냥 큰 의미만 아시면 돼. 아, 이게 연구활동은 기초단계라 보시면 돼. 기초단계. 연구는 기초단계고, 개발단계는 이제 본격적인 제품 개발단계다. 그래 보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단어를 찾을 때는 탐구, 지식 이런 말 나오면 요거는 연구단계. 시제품, 뭐 설계 나왔다. 요거는 개발단계다.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럼 개발단계에서는 비용 처리하고, 자산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러는데, 그 요거 이제 자산 처리하는 게 있죠. 그죠? 요게 자산 처리하기 위해서는 요게 요건이 맞춰야 돼. 요건. 8가지 요건 돼야 돼. 자산 되기 위해서. 뭐 개발비가 자산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까다롭죠. 그죠? 개발할 때 들어간 비용이 자산 장부에 자산 처리한다 하는 것은,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와 비용 처리하는 경우는 크게 딱 간단하게 구분합니다. 자산 처리하면 뭐 커질까요? 그렇죠. 이익이 커져 버리죠. 비용 처리하면 이익이 작아져 버리죠. 그럼 기업에서 이익이 커지거나 작아져 버리면 세금이 커지고 작아지잖아. 그죠? 차이가 커져 버리죠. 그죠? 그 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산 처리하느냐, 비용 처리했냐,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죠? 그럼 자산 처리할 때는 이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조건을 갖다 딱 걸어놨죠. 법에서. 265쪽에 6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6가지 조건. 예. 265쪽에 6가지 조건이 나와 있는데, 이 6가지 조건을 충족하거들랑 자산 처리해라. 알겠죠? 이거 충족 못하면 하지 마라. 자, 보세요. 첫째 뭐냐? 제품을 개발하여 완성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 첫째, 기술력. 또, 제품을 개발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는, 그죠? 또 자금력이 있어야 된다. 또 판매력이 있어야 된다. 판매력. 즉, 판매력이라면 어떤 말하면은, 그죠? 대리점을 어떤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든가, 이렇게 판매력. 기술력, 자금력, 판매력을 입증해야 된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은 이걸 만약에 지금 개발하여 제품 하겠다는 기업의 의도가 있어야 된다. 의도. 어? 의도가 있고. 당연히 의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자산을 말하면 돈 돼야 된다. 효익이 돼야 되고. 요 효익은 실현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그죠? 그죠?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요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거기 보시면 265쪽에 6가지 나와 있죠. 그죠? 그게 이런 겁니다. 예. 요런 요건을 충족했을 때 우리는 개발비라는 자산 처리해서 이거는 장부에다 자산 해놔라. 그렇지 않으면 비용 떨어라, 비용. 알겠죠? 예, 요래. 이게 개발비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아래 보면 영업권 나오죠? 그죠? 영업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영업권은 권리금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워낙 잘 아실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영업 신용권을 하기도 하죠. 그죠? 뭐 유리한 뭐 조건, 입지 조건이라든가, 예, 아시잖아, 그죠? 이런 도로 네 글이 있습니다, 그죠? 똑같은 뭐 점포를 하더라도 얻은 게 제일 비싸고 여기 제일 비싸겠죠, 그죠? 왜? 위치가 좋잖아, 그죠? 이런 거죠. 브랜드, 뭐 우수한 경영진, 뭐 노하우 이런 거 등등, 예. 그리고 266쪽에 측정방법 나오잖아. 그죠? 이게 아까 종합평가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몽드평가. 그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기본예제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자산은 320만원, 부채가 100만원이다. 자본인여금 50만원, 이익여금 60만원, 감포를 270만원 현금 매입한다면 종합평가법의 영업권은 얼마고 묻잖아.
그럼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회사 얼마짜리인지를 아셔야 돼. 얼마짜리라 한 거는 자산 마이너스 부채. 이 회사의 자본이 얼마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순수한 자산. 자산과 부채의 차이. 그럼 이 회사의 자산이 얼마? 320만 원이잖아. 부채는 100만 원이죠. 그럼 이 회사 얼마짜리다? 110만 원짜리다 이 말이죠. 200 아니죠. 220만 원이죠. 그죠? 왜? 자산 320만 원에서 100만 원 빼버리니까. 아, 220만 원짜리네. 220만 원짜리를 갖다가 사면서 요게 순자산입니다. 즉 다른 말로 뭐다? 자본이죠. 그죠? 자본. 같은 말입니다. 요거 지불한 대가. 얼마 주고 샀습니까? 270만 원 주고 샀다. 그죠? 220만 원짜리를 27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얼마 더 줬습니까? 50만 더 줬잖아. 이걸 뭐라 한다? 영업권. 이거 우리는 권리금이 합니다. 정답. 영업권. 이렇게 측정을 우리가 종합평가법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거 보면은 초과 수입의 뭐 순이환원법, 초과의 환원법, 이걸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냥 이런 방법이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예, 과거는 지금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아시죠? 예. 다음, 영어권에 상가하고 이제 연비매수 차익도 아시고, 끝났습니다. 그죠? 이제, 그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부동산 나오죠. 그죠? 끝났습니다. 예, 무형에서는 예, 끝났고,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 장에 투자 부동산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이제 정리하면 이제 끝나죠. 그죠? 예, 자산이 다 끝나버립니다. 투자 부동산. 여기서는 공부할 내용이 딱두 파트인데, 예, 알겠죠? 그 이제 범위에 비해서 요거는 알건 알아야 되잖아. 왜냐, 요걸 또 시험에 나오니까, 예, 많이는 안 나오지만 알겠죠? 첫째, 이론 문제와 두 번째, 계산 문제. 이론 문제, 계산 문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론 문제는 투자 부동산인 거와 아닌 거 구분하는 겁니다. 요, 딱 하나. 계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원가와 시가를 가리잖아. 그죠? 유형자산 여기서 원가를 하는 거 우리가 무슨 모형? 원가 모형. 시가랑 무슨 모형? 재평가 모형.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 다 하죠. 이걸 정리를 잘 하세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원가와 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원가 원가를 하면은 원가 모형 시가는 제품을 모형을 하는데 투자 부동산에서는 이름을 요래 표현해 공정가치 모형이라 합니다. 아시겠죠? 공정가치 모형 구분해서 같은 시가인데 그런데 공정가치 모형에서는 예 요거 알겠죠? 그 유형자산에서는 재평가 모형이라 하는데 투자 부동산에서는 뭐라 한다? 공정가치 모형이라 합니다. 공정가치 모형에서는 감가상각 안 합니다. 감가상각 안 한다. 아시겠죠? 그죠? 왜안 하는지는 이따 말씀드리겠고 아무튼 요거 하나 딱 체크하세요. 알겠죠? 그러면은 모든 게 해결 다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요거부터 말씀드릴게 보세요. 교재 268쪽에 투자 부동산의 예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섯 가지 하고, 아니네 밑에 또 다섯 가지 그거 갖다 구분하세요. 1번,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는 토지 이런 걸 투자 부동산, 투자 목적이니까. 장기 사용 목적을 결정하지 못하지 보유하고 있는 토지도 투자 부동산. 장래 소유하고 운용리스 적어 있는 건물도 투자 부동산. 그거 보면 운용리스와 금리스 리스칸이 나오죠, 그죠? 리스. 이게 이제 말하면 빌려준다 이런 뜻인데. 금융 리스가 있고 운영 리스가 있죠, 그죠? 이걸 쉽게 말하면은 이거는 매매, 판매로 보는 거고, 요걸 임대로 간주하는 겁니다. 임대. 이 우리가 리스는 빌려주는 건데 회계학에서 빌려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리스 기간이 전체 3분의 2가 넘거나 받는 리스로가 그 물건 값에 3분의 2가 넘을 때는 판매로 간주해 버립니다. 회계 처리할 때. 그게 금융 리스고 요거는 운용 리스는 임대로 보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는 이 리스 회계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회계학 시험에 나오니까 우리 안 나오니까 요거까지는 아니 들어가지 마세요. 요 정도만 아시면 되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예. 운용 리스는 임대죠. 그죠? 또그 미사용 건물은 마찬가지고 미래 투자 부동산으로 사용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이것도 투자 부동산 아닌 거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에 의한 부동산 이거는 판매용이니까 상품이겠죠. 그죠? 제3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부동산 제3자를 위하여 이거 내가 수수료만 받는 거죠. 내거 아니죠. 자가 사용할 부동산 이거는 유형 자산 금융리스로 제공한 거는 판매용이잖아, 그죠? 판매용 걸 보는 거. 요거는 아닌 거.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OX. 자, 요건 이제 뭐. 공정가치 모형과 요거 하나. 이거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이 계산 문제는 모양이 똑같으니까 실제 예를 가지고 제가 한 이런 것도 풀어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한 뒤에 한번 가볼게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예, 281쪽에 그게 17번 문제. 예를 한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예. 2000년 1월에 40만 원치 되겠다. 그죠? 2020년 내후 10년입니다. 12월 31일 날. 시가가 50만 원이다. 팔았죠? 48만 원. 자, 이때 첫째 원가 모형일 때 처분소득이 얼마냐? 두 번째. 재평가 모형일 때 처분 수리가 얼마냐? 이래 물어봤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원가 모형이라 하면은 취득 원가잖아. 그죠? 이건 시가잖아, 시가. 이거 볼 필요 없죠? 요걸 요래 팔았습니다. 48만 원에. 원가 모형이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내가 10년이잖아. 그죠? 몇 년이 지났습니까? 1, 2, 2년 지났네, 그죠? 1년에 감가상각비가 10년이니까 4만 원, 2년 8만 원이잖아. 8만 원 빼고 나면 얼마? 32만 원이죠. 32만 원짜리를 48만 원에 팔았으니까, 처분이 얼마? 10만 원을 받잖아. 그죠? 예. 8만 시가 48만에 팔았다 그죠? 예. 1년, 3년, 1년에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그죠? 예. 예, 거기 보시면은
10분에 삼하면은 20만 원, 이게 맞네, 그죠? 내년이죠. 10년이잖아, 그죠? 내가 잘못했죠? 원가 모형. 지금 이 문제는 무슨 모형입니까? 원가가 맞네, 그죠? 원가 모형이고, 예. 전혀 없다, 그죠? 4만 원이고. 자, 다시 볼게요. 자, 다시 보세요. 지금 40만 원짜리 요래 팔았잖아, 그죠? 팔았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1년, 2년이 지났네, 그죠? 3월 3일에 팔았죠? 예, 팔았으니까, 지금 현재, 1년, 에휴, 0년도네. 그죠? 0년도. 저 1년도가 아니, 00. 예. 그럼 몇년 지났습니까? 0, 1, 2, 3년 지났네, 3년. 그죠? 3 지났잖아. 0년도, 제가 1년도 잘 봤습니다. 0, 1, 2, 3 지났잖아. 1년에 4만 원. 3에 얼마? 10만 원. 얼마? 28만 원인데, 그죠? 요걸 요래 팔았잖아. 20만 원. 그죠? 예. 아시겠죠? 그죠? 3년 지났으니까. 그 연도가 0년도네. 0. 0년도. 2000년, 1년, 2년, 3년 지났으니까. 1년에 4만 원, 3년에 12만 원 빼고는 28만 원, 요걸 열어 팔면 20만 원이잖아. 아시겠죠, 그죠? 자, 이번에 요걸 해볼게요. 요거는 답이 그 나와 있습니다. 요거 해볼게요. 요거. 자, 보세요. 재평가 모형이라 하는 것은, 예. 그러면 보세요. 요거는 이제 40만 원 주고 샀다가, 요거는 강사 안 한다 그랬잖아. 그죠? 공인가치 모형. 요게 지금 같은 말입니다. 공인가치 모형이잖아. 그죠? 안 한다 그랬죠? 그럼 40만 주고 샀던데, 여기 얼마 되었습니까? 50만 됐죠, 그죠? 요걸 요래 팔았잖아. 손해 얼마? 2만 원. 알겠죠? 다시. 40만 주고 샀던 게, 강사 안 한다 그랬습니다. 요래 되었잖아. 요걸 요래 팔았잖아. 그 강사는 왜안 하느냐? 보세요. 시도 원가가 100원인데, 강가상에 만약 10원 했다, 그죠? 장부가 90원이죠. 이걸 팔았습니다, 처분. 120원에 팔았다. 자, 그 만약 이때, 우리가 이때 이익이 얼마? 30원이잖아, 그죠? 강가상여비가 10원이죠. 그냥 결과적으로 장부의 이익이 30원이고 비용이 10원이니까 이익은 20원이잖아. 그 이걸 안 한다 하실 때, 이걸 안 했을 때, 요걸 요래 팔아버리면 100원짜리 120원 파는 이익 얼마? 20원이잖아. 같죠, 그죠? 그래서 공정가치 모형은 강화상 안 합니다. 그래, 자, 하나 기억합시다. 투자 부동산에서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상각하지 아니한다. 하나. 다시 한번 더. 투자 부동산에서 공정가치 모형은 감가상각하지 아니한다. 아셨죠? 예. 하나 더 할게요. 16번 보세요. 30만 원에 샀다가 수수료 2만 원 들어갔네. 플러스 1년 후에 공제세 모형이다, 그죠? 그리고 12월 말에 시가가 얼마? 40만 원이죠. 처분 시에 나중에 팔때 비용, 이거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안 팔았으니까, 그죠? 예.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거는 무슨 모형입니까? 공인가치 모형이죠, 그죠? 그러면은, 32만 주고 샀던 게 얼마 되었습니까? 40만 되었잖아. 얼마? 8만 원 이익이다. 그죠? 8만 원 이익. 끝. 그, 강과상각 안 한다. 다시 한번 더. 투자 부동산에서 공정가치 모형은 강과상각하지 아니한다. 그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투자 부동산에서는 투자 부동산인 거와 아닌 거 구분하는 거, 그죠? 무형자산에서는 영업권 하나, 영업권은 강과상각하지 않는다 하는 거 하나하고, 외부 창출 영업권만 인정한다 하는 거 하고, 그 무형자산이죠, 그죠? 예, 그걸 딱 체크하시면 돼요. 예, 그럼 이제 이래서 우리가 자산이 다 끝났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자산의 현, 예주, 외상권, 기타까지 끝났죠. 그럼 이제 이걸 다 끝나고 나면 다음 시간에는 뭐죠? 부채입니다. 부채. 지금까지 자산을 했는데 지금까지 여기까지가 우리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 지금 몇 페이지까지 했습니까? 280페이지까지 했죠. 약 그죠? 우리 전체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580페이지니까 불을 빼고 나면 그죠? 거의 뭐 580페이지니까 딱 반이잖아. 반. 반 해서 반. 그래 교재 이 진도도 반 나갔고 시험에도 50% 출제됩니다. 자산 부분이. 현, 예, 주, 외상권, 기타. 그 특히 건물 부분, 유형 자산, 상품, 재고 자산 있죠.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아시겠죠? 그죠? 이게 자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부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복습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